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잃어버릴 때 사실 그 물건이 얼마나 중요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물건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다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바로 이런 잃어버린 길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어쩌면 우리 중 몇몇은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길에서 방향을 잃고 또 무엇이 옳은지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길을 잃는 것의 이상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열왕기하 17장 13절부터 2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하고 또 자신들의 길을 갔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돌이켜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방향을 바꾸는 것의 의상의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올바른 길로 나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들의 욕망과 또 생각을 우선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도 여전히 우리 자신의 길을 고집하고 있진 않습니까? 혹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더 중시하고 있진 않습니까?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길을 갔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경고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올바른 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하면 자신들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결과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올바른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놀라운 계획 속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일어난 중대한 문제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종교의 허무한 우상을 따랐습니다.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아세라 목상, 그리고 1월 선신 같은 우상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조각 이상의 음미를 지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처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이뤄내고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백성을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욕망과 또 이방 문화에 빠져 하나님을 등진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그들의 사회와 영적인 삶에 큰 혼란과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길을 걸어갔고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이나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취미나 열정 그리고 우리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진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들에 지나치게 집착할 때 우리의 관심과 사랑, 심지어 숭배까지는 그들에게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결정들이 모두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에 빠져 하나님을 등지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물론 우리 존재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신앙적인 오류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숭배하는 대신 우리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사마리아의 함락과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진노의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더 나아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마저 망각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그들의 국가는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고대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근거한 생활방식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에서 직면한 유혹과 시험에 맞서 싸우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고 죄를 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영적으로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살았고 결국 심각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길잡이시며 우리가 올바른 길을 찾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분의 지혜와 인도를 따를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세상의 많은 유혹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사랑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유혹과 도전을 극복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운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우리의 길을 잃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지 않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는 대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교훈을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보다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아버지,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찾아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쉽게 세상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져 우리의 삶이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때로 잘못된 길을 걷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우상이 아닌 주님만을 숭배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변 사람들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차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